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주요 완성차 업체 포드와 배터리셀 생산 합작 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포드가 오는 20일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회사는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에 쓰일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포드가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GM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한 뒤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